광화문집 거실 강상규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적립식 주식투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실제 사례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안모 씨입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적립식 주식투자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우선주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보통주는 연휴가 끝난 후에 차례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삼성전자 주가는 한 단계 점프를 해서 주당 5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한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탈출한 것인데요.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5월 4일 50대 1의 액면 분할 시행 직후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무려 1년 5개월여 만의 일이죠. 그동안 투자자들은 속이 까맣게 탔습니다. 뚜렷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깊은 고민만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주저하던 긴 시간 속에서 적막을 깨고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6명의 삼성전자 임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6월 초까지 약 33억 원의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재무학에서는 이것을 신호이론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임원과 같은 내부자들은 아무래도 외부자들보다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내부자가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는 행위는 외부자에게 기업의 미래 이익이 회복될 거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전달하게 되지요. 때문에 삼성전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전자 주가가 최소 5월에는 바닥을 찍었다는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무역 갈등이 불현듯 터지고 또 그 골이 깊어지면서 주가는 7월 말 이후 다시 약세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효과도 반감되고 말았습니다. 주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가가 아무리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몇 번은 성공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갑자기 박스권을 이탈하면 어느 한순간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전략인 것이죠. 그 대신 꾸준히 정기적으로 매입하는 적립식 투자는 잘못된 매수 매도 타이밍이 가져올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매월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따박따박 사모은 삼성전자 사외이사 안모 씨처럼 말이죠. 삼성전자 안모 씨는 5월 말부터 6, 7, 8, 9월 말까지 정확하게 매달 100주씩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면서 다른 임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임원들 중 5개월 연속으로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를 한 사람은 안모 씨가 유일합니다. 그는 5, 6, 7, 8, 9월까지 연속해서 매월 적립식 투자로 총 500주를 사는 데 2,270만 원을 투자했고 매입 단가는 최저 42,750원에서 최고 49,000원까지입니다. 수익률도 11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최저 2%에서 최고 17%까지 평균 10.1%에 달합니다. 빛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안모 씨의 적립식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먼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안 그래도 없는 예지력과 초능력을 쥐어 짜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안모 씨는 주가 등락에 상관하지 않고 매월 말일 무렵에 주식을 정기적으로 매입했지만 그럼에도 현재 매우 훌륭한 투자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이 없어도 됩니다. 안모 씨가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매월 420만 원에서 49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개미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데다가 자연스레 분할 매수를 유도해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한 방에 거액을 투자한 뒤 번번이 후회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암모씨처럼 적립식 투자로 갈아타실 것을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이상 적립식 주식 투자를 강력히 추천하는 강상규 소장이었습니다.